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동의 중심지 이곳 리야드에서 양국의 미래 경제협력 비전을 논의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의 건설 기업이 사우디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에 처음 진출한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도로, 항만, 정유시설 할 것 없이 이제 사우디 어디를 가나 양국 기업의 땀과 열정이 깃든 시설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안정적인 원유 공급은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튼튼한 초석이 됐습니다. 사우디와 함께한 역사가 곧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양국 경제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제 대한민국과 사우디는 각각 아시아와 중동을 대표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협력관계를 이루어냈습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기후변화와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사우디의 비전 2030의 담대한 이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포스트 오일 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국 간 협력관계도 원유 건설 협력을 넘어 제조업, 스마트 인프라, 청정 에너지 등 비전 2030 관련된 전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 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손을 잡으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제조업을 시작으로 양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킹살만 산업단지에는 조선소부터 주단조 공장, 선박 엔진 공장에 이르기까지 조선산업 전주기의 생태계가 하나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킹 압둘라 경제단지에서 곧 자동차 공장 건설을 시작합니다. 2026년이 되면 최초의 한사우디 합작 전기차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 밖에 AI, 바이오, 자원 재활용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기업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선언한 탄소 중립의 목표는 양국 기업 간 청정에너지 협력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국 기업이 합의한 블루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와 수소 모빌리티 협력 사업은 본격적인 수소 협력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 수소 오아시스 이니셔티브는 청정수소의 밸류체인 전 분야에 걸쳐 양국 기업 간 협력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네옴, 키디아, 홍해의 메가 프로젝트에서도 양국 기업 간의 협력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사우디의 과감한 투자와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가 결합한다면 상상의 도시가 현실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양국 정부는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메가 프로젝트 협력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이제 사우디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사우디가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경제인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투자 포럼이 양국 경제인들의 우정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경제인협회와 사우디 투자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슈크란 자질란, 감사합니다.